안녕하세요, 지판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분양가는 4억대고요. 그리고 신입주금은 5천부터 가능한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블 역세권인데요, 서해선 소세울역과 1호선 소사역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1, 2분으로 가능하고요.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현장은 9층 건물에 24세대의 아파트 등기고요. 지금 3룸 구조와 4룸 구조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자녀세대 남은 3룸 구조를 지금 촬영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부 소개 빨리 이거 다 가시죠. 네, 전실 현관입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키 큰 장으로 세 칸 들어가 있어서 신발 넉넉할 것 같고요. 왼쪽에는 일가수동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도 띄움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은 아래쪽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사면도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거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소파 자리가 4인용 소파 들어가고요. 왼쪽에 보시면 TV 아트월 자리인데요. 너무나 넓고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4,400, 4,300입니다. 이사하실 때 가구, 가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 타일을 올려서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까지 잘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까지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실리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물형 시공 되어 있어서 라인 조명까지, LED 조명까지 있어서 집이 환하고 밝습니다. 주방 한번 가실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집 같은 경우는 이 주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총 6인용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식탁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리하실 때는 린나인일 겁니다. 린나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린나인 3구 가스 쿠탑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쿠탑으로도 교체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가전제품이 디스코버 3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게 다 풀옵션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시고요. 지금 보시면 주방 옆에 이렇게 팬트리 룸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또한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500, 사이즈 나오고요. 넓은 킹 사이즈가 침대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으니까 한쪽에 두신 다음에 뭐 파우더룸 같은 거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이게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보세요. 깔끔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닫아도 되고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장 두셔서 옷을 좀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다 기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웬만한 거실 사이즈 지금 욕실이고요. 샤워 파티션까지 있습니다. LED 조명걸부터 해서 젠다 선반까지 깔끔한 부부 욕실이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2800, 2700 나오는 두 번째 방이고요. 충분하게 성인이 써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예상이 되고요.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는 방입니다.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서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두셔도 되지만 저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한번 잔진 같은 거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는 3200, 3000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두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쪽도 해가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안방 욕실과 같은 디자인을 좀 해놨고요. 샤워 파티션부터 해서 LED 전면거울부터 해서 젠다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간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이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서해선 소세울역, 1호선 소사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초등학교 버스 현장 도보로 너무나 가까이 있는 현장 아파트입니다. 자녀세대 3룸 얼마 안 남았고요. 4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소사 쪽 찾는 분들한테는 영상번호 전화 주셔서 실제 현장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